네, 다음 선수입니다. 아이돌 클라이밍 팀 소속 송한나래 선수입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이 아이스 클라이밍에 있어서는 절대 강자인데요. 이곳 스포츠 클라이밍 결승전에서도 모습을 비쳤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이제 스타트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송한나래 선수 한국 외국어대학교 네. 재학하다가 올해 졸업을 했어요, 이제. 그렇군요. 지난해까지는 학생 신분이었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네. 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이 아이스 클라이밍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을 하겠다고 본인이 선전포고를 했었어요. 네. 그 말을 지금 이루고 결승전에 출전을 해 있는데요. 네, 송한나래 선수 의지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죠? 아유, 그럼요. 선수는 욕심이 기본이에요. 네. 네, 송한나래 선수. 그리고 그 선수가 가져야 하는 욕심 중에는 네. 스스로를 억누르는 욕심도 있어요. 예. 조금은 다른 조금 어폐가 있죠? 네. 네. 그래야지 본인이 바라보고자 하는 본질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요. 네. 네, 앞선 이가희 선수, 한슬한 선수, 그리고 박도현 선수까지 조금은 아쉬운 기록을 했지만 이 송한나래 선수가 또 앞선 선수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 동작으로 또 펼쳐나가는지 시청자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앞선 선수들을 갖다가 지금 심하게 괴롭혔던 첫 번째 크록스인가요? 그렇죠. 지금 오른손으로 일단 핀치를 오른손으로 잡았는데 지금 핀치를 잡았는데요. 핀치보다는 지금 12시 방향에 손가락을 두 개 정도만 얹혀가지고 클린과 핀치를 겸해서 네. 홀드를 잡는 편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송한나래 선수 과연 손 모양을 바꿀지 바꿨어요. 네, 위쪽 상단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지금 세 개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안정감 있게 일단은 네, 다음 홀드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근데 왼손이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송한나래 선수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추락으로 이어지네요. 지금 여자 결승전 그러니까 전체 42무브로 이루어져 있는 루트거든요. 여자 선수들에게 너무 어려운 난이도인가요? 지금 송한나래 선수도 아쉬운 기록을 했는데 이제 오버핸 구간까지는 진입을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오른손을 뻗으면서 그대로 고정을 하지 못하고 추락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저기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갈려있으면 오른발을 오른손 핀치 바로 아래에 있는 홀드까지 끌어당겼으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 왼손이 워낙에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의 기록은 13 플러스가 되겠습니다.